자, 저는 오늘 실타래팀에서 진행한 미니게임 길쌈의 최종 우승자를 만나러 왔는데요. 오늘의 우승자가 바로 170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분이라고 해요. 게다가 우승 상금 4천만 원을 제가 오늘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우승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승자는 지금 제주도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날아오고 있는데 저희 방송국 놈들이 공항까지 가서 리무진 픽업 빡! 돌아왔는데 호텔 스위트룸 빡! 김재우 빡! 다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우승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요. 과연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홍보 아니야? 맞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길 오셨습니다. 네, 먼길 오셨습니다. 네, 저는 실타래 루이트고요. 네, 저희 먼길 오셨습니다. 아, 뭐 이런 걸 뭐 들고 오셨네요. 아, 예, 예, 이거는 좀 드리려고. 아, 저희를 드리려고. 예, 사무실입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지금 차량이 도착했다고 해서 네, 이동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병찬님 계속 기다렸어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유, 방송국 놈들도 다 들어오세요. 완벽한 스위트룸을 준비했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길쌈 우승한 오병찬이라고 합니다. 예스! 야, 우리 병찬이 형! 우리 4천만 원 받으면 4천만 원 받으면 오늘부로 넌 내 형이야! 너 다음 팀 있니? 그래도 형이야! 그래도 형이야! 괜찮아! 자, 오늘 병찬 씨, 아, 미션 클리어해서 우리 방송인들이 기가 막히게 속였네. 자, 아바바바바바야, 야,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 병찬님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 야,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냥 번외 질문이지만 사실 어디서 이렇게 우승해 보거나 이렇게 큰 상품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쌀, 쌀한 가마니? 쌀한 가마니? 네. 그거 어떻게 하다가 쌀? 그냥 상품 뭐, 예, 당첨돼가지고. 4천만 원은 안 어울리는데 쌀한 가마니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럼. 네. 일단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올라왔고, 길쌈 우승한 오병찬이라고 합니다. 아내분도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주도에서 불렀고 길쌈 1등한 오병찬 와이프 김석진입니다. 일단은 제주도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언제부터 제주도에서 거주하셨나요? 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주도에만 있었습니다. 오, 토박이? 네, 토박입니다. 오, 그러면 두 분은 제주도에서 만나셔서 아내분도 네, 제주도에서? 네. 오, 어떻게 만나셨나요? 아, 친구 소개로 네. 해서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네. 만났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되게 덩치 큰 사람 하면 아, 살 빼면 잘 생길 것 같은데 복권 약간 복권 긁으면 될 것 네. 같은데 언제 긁을 거예요? 언제 긁을까요? 긁고 있는 중인데 너 잘해 괜찮아 아내분한테 네. 진짜 대부분 보니까 딱 잘 사는 뭔가 행복하게 사는 커플의 유형이야. 아이, 감사합니다. 제 눈에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병찬 씨가 뭔가 아내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이 같아서 마음은 보입니다. 자, 그러면 사전 인터뷰에서 이두희 대표님의 어떤 특정한 발언에 꽂혀가지고 바로 NFT를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나요? 아, 그 이두희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삼성 과거에 저희 나라에서 삼성이 반도체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오는데 반도체를 잡지 않았다면 지금 삼성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뭐 반도체 시장이 이렇게 커졌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이제 대표님은 이 NFT 시장을 자기가 잡지 않으면 이제 뭐 미래에 NFT는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꼭 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꼭 삼성처럼 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그런 좀 함축적인 의미? 전 그걸 그냥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랑 네. 생각이 이제 비슷한데 우리보다 어쨌든 더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신 개발자 분이시자 대표님이시니까 그럼 저분을 믿고 가자 이렇게 해서 구매한 거죠. 유튜브 봤구나. 지숙이랑 나온 거. 아 예, 그것도 보고. 나도 그거 봤는데 한 놈은 그걸로 돈 벌고 한 놈은 4천만 원 주고 하지 않네. 나도 그거 봤거든. 네. 그걸 보는데 그게 저희가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근데 네. 친구들하고 제가 평소에 막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우리랑 네. 생각이 이제 비슷한데 우리보다 어쨌든 더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계신 개발자 분이시자 대표님이시니까 그럼 저분을 믿고 가자 이렇게 해서 구매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이유죠. 네. 이 길쌈에서 우승을 하셨어요. 아, 네. 비법이나 특별한 뭐 작전 같은 게 있으셨나요? 아 사실 이게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처음에는 크게 생각이 없었어요. 네네. 예선전에서는. 그래서 그때는 저도 하나 찍어보고 네. 와이프도 찍어보고 근데 와이프께 잘 맞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나는 역시 이런 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할 때마다 투표할 때마다 컴퓨터에 앉혀가지고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근데 본선에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아 이게 작전을 네. 짜야 되나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도 소수결이니까 네. 소수가 이기는 게임이니까 그렇죠. 아 그래도 한 어느 정도 인원이 짜여지기 전까지는 네. 그냥 하자. 네. 그때까지는 아무리 뭐 100명이 있든 200명이 있든 네. 연합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 그래서 그냥 일단 운에 맡기자 거기까지는. 네. 근데 진짜 최후의 3위까지 남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명을 설득했죠. 처음에는 결국에는 아내 말 믿고 네 맞습니다. 아내 말 잘 들어서 끝까지 가다가 최후의 3인에서 저도 딱 그 작전을 쓰셨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최후의 3인에서 결정했습니다. 어때요? 그 4천만 원이잖아요 우승. 우승 상금 4천만 원! 제가 못 믿었어요. 처음에 뭐? 뭐라고? 그러면서 이거 어디다가 쓰신 거예요? 아직 말 안 해줬어요 저한테도. 어떻게 쓸지. 아, 네. 아니 근데 이건 대부분 결정권 아내분이한테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저한테는 선택해봐, 해봐 이렇게만 하고 이제 결정됐을 때는 이제 오빠가 맞습니다. 이제 알아서 일단 샥 결정... 가야지. 네. 샥 가서 섹시백 하나 따. 네. 오늘 가야죠. 사실 저도 이 NFT에 대해서 잘 이해를 네. 못하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NFT에 대한 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아 이게 이 NFT라는 게 그림이라고 다들 많이 생각하는데 단순한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짜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만약에 콘서트를 열어요. 근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 NFT 소지한 사람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 NFT에다가 고유의 기능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냥 패스권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기능을 심어주는 거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근데 이건 나만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얘 자체의 가치가 있는 거죠, NFT 자체에. 나 진짜 약간 배신감 들어. 왜냐하면 얘가 되게 무식해 보였거든. 약간 되게. NFT에 대해서 모시고 사람이 확 달라 보이네. 아직 감사합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아내분의 토끼하자 정규 회장 출신이라고. 야. 공항에 내렸는데 리무진 빡. 호텔문 열었는데 김재호 빡. 그 뒤에 스위트룸 빡. 아주 갑작스러운 뭔가 일정이 계속됐는데 오늘 혹시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아 지금 솔직히 아직. 계획은 잡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고 나니까 아 오늘 그냥 다 즐겨야겠다. 그죠? 네. 방송국들 아 이거 오늘 스위트룸 석식 포함돼 있는 거냐? 다 즐겨야겠다. 석식 포함돼 있대. 몇 명? 야이씨. 야 정말 저는 요 사이 네. 어떻게든 한번 끼려고 그랬는데 못 끼네요. 두 분 석식 포함돼 있다니까. 끝나고 맛있는 거. 자 마지막으로 오늘 공항 도착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오늘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그 토요일 날 이제 만난 지 5년이 되는데 오. 그날 진짜 뭐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제 리무진부터 이렇게 이쪽까지 저희 이 우승한 거에 대한 축하를 네. 너무 진짜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네. 아 그 5주년 우리들이 어떻게 보낼까를 네. 이제 이걸로 또 대체해도 되고 뭔가 또 기쁘 그리고 특히 저희 이제 유부남계 선배님이신 시골 애송이 잘 그래도 백 아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골고루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네. 그냥 지금 그냥 너무 행복하다. 네. 아, 행복하다는 감정이 너무 우리 두 부부가 아 저는 뭔가 되게 그 마스크를 썼을 때는 뭔가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만나니까 정말 제 친동생같이 너무 귀여운 두 분이에요. 아무튼 우리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